지난주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지난주 다 오셨죠? 아, 회계 원리.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예. 예,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 흐름 했잖아. 그죠? 우리 이제 회계 흐름이라 하는 거는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그 장부에 기장하다가 이제 연말에, 그죠? 12월 말이 되면은 요걸 이제 집계를 합니다. 그죠? 집계. 요 과정이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그 1년간 장부 기장을 가지고 연말에 이제 집계를 한다. 그죠? 요 집계표가 결산 보고서. 그죠? 이렇게. 그런데 요 집계를 하는데 요 집계 항목을 우리 크게 나누어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벌어들인 돈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잖아. 그죠? 예. 기업의 재산, 부채, 자본, 그죠? 수익, 비용. 이제 요런 이제 각각 하나하나씩 이제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 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들, 그죠? 요게 부채에 속하는 거, 자본, 요거 하나하나씩 이제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자산부터 시작합니다. 자산. 그럼 이제 자산이다. 그 자산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 이 자산에서 이제 어떤 계정 과목,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현금이죠. 그죠? 자산 하면 이제 현금, 기업의 재산이잖아. 그죠? 현금. 또 현금이 있고, 은행 예금이 있고, 은행 예금, 예. 또 주식. 현금, 예금, 주식. 그죠? 또 물건을 우리가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가. 그죠? 그리고 팔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상품. 그리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그죠? 뭐 건물이나 토지,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요런 계정들. 요게 자산 계정이다. 그죠? 자산. 아시겠죠? 예. 이걸 우리 앞으로 앞자를 떼서 이렇다 기억해 버리세요.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 예, 주, 외, 상, 건. 알았죠? 기타. 요 계정들. 그럼 이제 현금 나왔다. 그죠? 예. 교재는 여러분들 그 오늘 그 우리 나가는 진도는 113쪽입니다. 책은 그 그냥 113페이지다 보면서 그냥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하나는 뭐 책 다 지금 볼 필요 없고 미리 보지 마시고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요런 계정들이다.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요게 자산에서 공부하는 거. 이 계정들 보면은 뭐 처음 듣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 그죠? 현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금, 은행 예금, 뭐 주식, 외상값, 상품, 건물, 그죠? 우리 다 익히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요 이제 현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죠? 요 현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주식, 요렇게. 그 다음에 외상값, 그죠? 상품, 건물, 그리고 이제 기타, 요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회계원리에서. 전체가 40문제인데 40문제 중에 20문제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한 22문제 나왔습니다. 50문제 중에서. 50점 중에서. 제가 말을 자꾸 바꿔야 돼. 50%, 그죠? 그러니 우리가 나오는 문제, 문항수가 40문제잖아, 그죠? 40문제에서 이제 50% 이상. 그래, 여기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된다. 적어도 20문제입니다. 20 이상. 여기에서. 그게 자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회계와 관련되는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교재가 몇 쪽까지냐 하면은, 우리 교재로 보면은, 그죠? 책을 한번 보세요. 그 부채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는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교재 진도가 29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전체가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볼까요? 전부 다 제일 뒤에 가보면은 전부 다 하니까 한 576쪽이잖아. 그죠? 우리 교재가 전부 다 하면 576페이지까지 있는데 요거 반하면은 2는 4, 2, 8, 16, 288쪽인데 범위도 290이니까 반 나오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반입니다. 예. 요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아시겠죠? 예.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현금에서 뭘 알아보느냐?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현금에서 알아보는 것이 요거는 우리가 장부에다가 요 현금을 나타낼 때는 이것을 현금이라만 요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것도 같이 표시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리 나타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야, 요 말은 이제 좀 처음 들어보잖아. 그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 번 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시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겠죠? 그죠? 예. 요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우리 이제 현금을 나타낼 때는 재무상태표에다가 결산보고서를 나타낼 때 요렇게 해서 나타내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금 및 현자산 속에는 뭐를 여기까지 포함시킬 거냐? 요거죠, 그죠? 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현금을 우리는 통화라이라, 통화. 같은 말입니다. 통화, 요 통화가 현금, 같은 요 통화라는 거는 돈, 돈. 주화나 지폐를 말합니다. 종이돈, 그죠? 동전 이런 거. 그 다음에 통화, 현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금 대신에 쓰는 게 많잖아. 그죠? 대표적인 게 수표 같은 겁니다. 수표. 알겠죠? 수표. 요런 수표 같은 게 있으면은 연말에 우리가 이제 12월 말에 그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만약에 100만 원 있고 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수표 있죠? 그죠? 요런 수표가 만약에 300만 원 있으면은 요걸 묶어서 조를 나타내자 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겠죠? 예.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금 중에서 우리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예금.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 합니다. 당좌 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 이런 예금. 이 예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언제든지. 요 당좌 예금이라 하는 거는 요거는 수표를 사용합니다. 수표. 보통 예금이라는 거 요거는 통장. 요거는 통장을 사용하고 여러분들 뭐 은행에 예금 통장에서 막 전부 이거잖아. 그죠? 보통 예금. 그죠? 예. 요런 수표를 사용하는 당좌. 요거는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당좌 예금. 요런 예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요 계정에 넣어버리자. 그리고 또 현금성 자산. 이렇게. 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그죠? 현금성 자산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가는 것, 즉 말해서 통화 대용 정권, 당좌 예금, 보통 예금, 현금성 자산까지 요걸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예, 현금의 현금 자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통화는 돈을 말하고, 그죠? 요거는 당좌 예금이고, 그 여기 있는 요 통화 대용 정권이 뭔지, 그죠? 요거. 그렇죠? 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요런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거기 보시면은 교재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교재 110, 지금 3페이지 펴놨죠? 그죠? 그거 잠깐 넘겨보세요. 한 장, 115페이지. 예, 115쪽에 보시면은, 예, 교재 115쪽에 가운데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다. 거기에 나와 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통화, 지폐와 주화, 그리고 두 번째 통화대용 정권, 거기에 보면은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전부 끝에 뭐죠? 수표다. 그죠?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그때 수표네, 그죠? 수표. 그리고 우편안. 또 우편안 나와 있고 또 전신안, 송금 환. 요 우편안, 송금안, 전신안은 요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성격은 이거와 비슷한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잖아, 그죠? 환. 돈 보낼 때 이제 이런 그 이제 말하면은 봉투에다가 우체국 가서 돈 현금 바꾸어서 보낼 때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별로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우리가 하는 국제의 기준에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입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가입돼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잖아, 그죠? 그 나라들이 전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사용 안 하더라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 그대로 우편안, 전신안, 송금안도 현금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만기가 된 기간이 만기됐다. 그죠? 만기되었으면 현금 받아올 수 있잖아. 그죠? 만기된 이나 만기된 공채나 사채 이자표 이런 거. 요런 게 현금에 들어간다. 알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배당금 영수증.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금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 받을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거. 요런 등등. 요런 걸 우리는 통화대용 정권이라 이랍니다. 그 요런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자. 이렇게 정해놔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나와 있죠, 그죠? 요 현금성 자산이 뭐냐? 요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그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걸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랍니다. 그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뭐 채권 또 주식, 우선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 그리고 다시 우리가 팔수 있는 거. 그죠? 환매 채권이라 그러죠. 환매채. 그리고 뭐 정권이나 등등 이런 같은 거. 예, 우리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이라 하잖아. 그죠? 환승. 환승하는 거는 환하는 거는 다시. 차 갈아탄다, 그죠? 승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환승. 예. 그럼 환매, 여기 보면 환매 나오잖아. 그죠? 환매. 환매라는 거는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거. 그 3개월 내에 내가 샀다가 되팔 수 있는 거, 그걸 환매라 이랍니다. 환매 채권 같은 거. 요런 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서 요런 거는 모두 여기다가 포함하자 요청해놔죠, 그죠?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는 통화, 그죠? 통화 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리상, 편리상이죠, 그죠? 편의상. 이유는 이것,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전부 쭉 열거하면은 그죠? 그 재무상태표에다가 정보 이용자가 보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재무상태표에다 여기다 하나하나 뭐 현금이 얼마, 수표 얼마, 환 얼마 이거 쭉 열거하면은 복잡죠, 그죠? 그 복잡기 때문에 묶어서 요걸 뭐라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하자. 이게 정해놓은 겁니다. 예.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았죠? 그죠? 시작. 통화 대용 정권, 또 뭐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알았죠? 그죠? 예. 자꾸 반복하세요. 따라하세요. 예. 자꾸 따라 이제 반복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있어. 요 수표 있죠? 그죠? 요 수표. 수표는 자기앞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여행자 수표, 가계 수표, 요런 건데, 요 현금에서 제외되는 수표가 있다. 그죠? 요거는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거. 부도 수표. 부도 넣었는데 이걸 현금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부도 수표는 제외. 또 하나, 선일자 수표. 요런 수표는 요거는 제외한다. 알겠죠? 요거는 제외.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선일자 수표가 뭐냐? 선일자라는 거는 먼저 선자를 씁니다. 선일자, 날짜, 이렇게. 알겠죠? 일자. 그 날짜보다 먼저 발행하는 거. 오늘이 며칠이죠? 예? 오늘이 9월 27일입니까? 내가 오늘 그럼 만약에 물건을 사고 나서 수표를 발행하면서 오늘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발행하면 이렇게, 이렇게. 10월 27일로 발행 날짜를 갖다가 미리 저 그죠? 한 달 후로 발행해 버립니다. 오늘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현재 이제 물론 이제 그 거래처하고 내하고 미리 약속을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10월 27일 날 내가 은행에 돈을 넣을 테니까 요때 돈을 찾아가세요. 이겁니다. 그럼 10월 27일 날 우리가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 이랍니다. 그럼 요 날이 무슨 날이냐? 돈 주겠다는 날이잖아. 그죠? 취급일. 만기일이 정해져 있다. 만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성격이 뭐냐? 응과 같다. 그래서 요 선일자 수표는 요거는 우리가 음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이 아니고 음. 받으면은 받으렴, 취급하면은 취급음, 요런 음으로 처리한다. 알겠죠? 그래서 현금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도 수표나 선을 주면 현금 아니다. 그죠? 예. 이런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타낸다. 요거, 우리 현금에서 요거 하나. 예. 내용 아셨죠? 그죠? 그러면 현금 및 현금자산 들어가는 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통화. 또,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요게 들어가는 뭐죠? 수표, 환, 만기, 배당금, 영수증.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나 우선주, 환매체, 정권. 알겠죠? 예. 그럼 이런 걸 하나 딱 알맞아죠. 현금에서는. 그럼 여기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책을 한번 보세요. 116쪽 아래 2번. 예, 116쪽에 아래 보면은 2번 있죠. 그죠? 그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물어본다. 그죠? 예. 그럼 박스 보니까 1번 만기된 받으렵니다. 만기가 되다. 이거 뭐라 한다 그랬죠? 현금. 그죠? 현금. 두 번째 송금수표. 송금수표 뭐죠? 현금. 맞죠? 그죠? 방금 있었잖아. 그죠? 송금수표도 현금이다. 다음, 디귿에 세 번째,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제외. 부도수표는 제외되고, 예. 그 다음, 배당금 영수증 현금. 여행자 수표도 현금. 선일자 수표는 제외. 그죠? 그건 제외하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현금 맞네. 그죠? 타인 발행 약속음 나오는데 약속음 아니죠. 음은 요거는 제외. 음은 제외입니다. 현금 아니다. 그죠? 받으름이라 이랍니다. 받으면 받으름이고 급료 가불 정도 현금 아니다. 그죠? 제외. 가계 수표는 현금 맞네. 그죠? 현금 맞다. 끝났잖아. 그죠? 요거 더하면 되죠. 합계. 알겠죠? 예. 그럼 이제 밑에 이제 오지 선다니까 객관식 문제니까 답이 나와 있겠죠? 그죠? 요걸 다 더하면 얼마냐? 25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암산이 안 되면 이제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요 쭉 더하면 되죠. 그죠? 요렇게. 알겠죠? 예. 요거 더한 게 이제 답이 된다. 그죠? 이런 게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그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139쪽을 한번 넘겨봅니다. 뒤로 잠깐 한번 가서 우리 문제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139페이지에 2번 문제 찾았습니까? 139쪽에 2번. 자, 한번 보세요. 이 예산은 결산을 위하여 금고를 실사한 결과 다음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할 금액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예. 그럼 기억에 통화, 통화는 현금, 현금이다. 그죠? 125만 4천 원. 우표는 현금 아니죠? 제외. 타임 발행 수표, 이거 현금.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그죠? 다음 세 번째 맞고, 송금 환 우편은 요 현금. 그죠? 환 나왔다. 현금. 타임 발행 약소금은 제외. 제외. 배당금 지급 통지서. 거기 요거 같은 말입니다. 영수증. 배당금 지급 영수증 같다. 그죠? 25만 원. 다음에 시업 보면은 천마, 우리 회사가 천마입니다. 그죠? 우리가 발행했던 수표다. 우리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잖아. 그죠? 당좌예금. 그 당좌예금은 현금에 들어간다. 따라서 요 80만 원도 현금. 직원의 급료과불증. 급료과불증은 제외. 만기가 도래한 공채이자표. 요거는 현금. 그죠? 만기 도래한 거 현금이다. 그죠? 요것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알겠죠? 예. 이제 처음 하면은 조금 용어가 좀 생소하지만 요거 몇 번 반복하면은 내용은 이해되죠. 그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요것만 딱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계산기로 딱 더하면은 답이 거기에 보면은 답이 몇 번이냐? 2번이네. 그죠? 565만 4천 원. 여기 정답. 이렇게.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3번 뒤로 한가 보세요. 3번 3번도 한번 보세요. 12월 31일 결산 시 한국 채택 국제의 기준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 그죠? 한국이 채택한 국제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조정하였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기억 통화, 통화는 현금. 수입인지는 제외, 제외. 예, 그 다음 세 번째. 배당금 영수증 현금. 그죠? 그리고 가불증은 아니죠. 그죠? 제외.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 가계수표도 현금. 소의 현금도 현금. 소의 현금은 전도금을 말합니다. 현금. 예, 이따 말씀드릴 거고. 타임 발행 약소금은 아니죠. 제외. 그죠? 요게 현금이다. 요것도 하면 되잖아. 그죠? 이걸 할 때 이러면 이제 계산기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 계산기를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계산기를 가져오세요. 계산기를 다 지참하고 수업 시간에는 요 계산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이제 우리 더하고 빼고 하는 요거 연습해 와야 되니까 계산기 하고 그 연습장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꾸 이제 실제 풀어보고 하세요. 예,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현금, 현금사,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거기에 나와 있는 4번도 한번 보세요. 4번. 이게 전부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 한번 해보세요. 한국이 작성한 X1년도 현금 계정 명세서인데, X1년 말에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기록해야 할 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기억. 지폐 및 주화. 요거는 현금. 서울 회사가 발행한 수표다. 타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 현금. 그죠? 그리고 우표. 우표는 아니죠. 제외. 양도성 예금 정수. 그 만기를 보세요. 만기가 내년 8월 달이다. 요거는 3개월 내가 돼야 되겠다. 그죠? 만기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외.
수익 정권 보세요. 취득은 X1년 11월 13일날 취득했고 만기가 X2년 1월 20일이다. 그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면 현금, 3개월이 넘으면 현금 아니죠, 그죠? 그 3개월 내입니까, 아닙니까? 3개월 내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70만 원 현금. 대안이 발행했던 신종기업 어음이 있었는데 요거는 만기가 내년 6월달이다. 아니죠, 그죠? 6개월, 3개월 내가 돼야 되니까 요것만 현금이 되네, 그죠? 요 다음 얼마죠? 100만, 그죠? 5천원 답이다. 이렇게 알겠죠? 예, 답은 1번 이렇게. 요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하는 거죠, 그죠? 예. 현금 끝났다, 그죠? 요거 다 끝나고. 현금은 이제, 아, 현금은 현금이 형자산을 처리한다. 알았고.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되죠, 그죠? 예. 현금은 알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금이 나왔잖아, 그죠? 예금. 예금이다. 우리 예금은 회계상에서 크게 구분해서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이렇게.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고객이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지불할 예금이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겁니다. 바로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요거는 요구불 예금이고, 요거는 이제 정기 예금이죠. 그죠?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대표적인 뭐 이런 거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거. 그, 요런 예금, 우리가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요거는 요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한다. 요건 이제 현금에 포함해 버린다, 그죠? 현금에 포함하고 이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이거는 그 만기가 요거는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거는 단기 예금, 단기 예금이랍니다. 단기 1년 내는 예. 요게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면은 요거는 장기 예금이랍니다. 요렇게 구분한다, 그죠?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면은 단기, 1년 후는 장기라 이랍니다. 장기. 예. 여기 예금 구분이다. 그 예금은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고 요 저수 예금인데 요거는 현금에 들어가 버린다, 그죠? 요런 예금은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1년 후는 장기다, 그죠? 장기. 뭐 요거야 뭐 다 알 수 있겠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요 예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예금이 이제 결산 때 문제가 되죠, 그죠? 이런 예금들은 은행에서 통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러면 통장 잔액과 은행에 가면 곧 그대로 은행 잔고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잔액이. 근데 이거는 수표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요 당좌 거래를 하고 당좌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수표책을 줍니다. 한 20몇 묶음. 거래처에 다니면서 이제 물건 사고 수표를 발행하죠. 그죠? 수표 발행. 그게 당좌 수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발행하죠. 그죠? 예. 그 이제 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그죠? 당좌 예금 거래를 하고 100원을 예금했다. 예. 그럼 은행에서도 내 앞으로 은행에 요 당좌 예금에 100원 되어 있겠죠. 그죠? 그죠? 예금 100원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거래처에 물건을 사고 나서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만약에 수표를 발행해 줬다, 그죠? 거래처에다가 30원에 물건을 샀다. 그 거래처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내 장부에서 그만큼 뺐겠죠, 그죠? 장부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그런데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아직까지. 오늘이 이제 결산일인데. 그 아직까지 은행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찾아가야 뺏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오늘 현재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월말 현재 우리에서는 70원인데 은행은 얼마가 돼 있죠? 100원 돼 있잖아. 그죠? 이게 서로 다르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예, 틀리는 경우. 그러면은 이 회사 장부잔액과 은행잔액 이게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 요걸 정확한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은행 계정 조정이라 이랍니다. 은행 계정을 조정한다 이랍니다. 알겠죠? 뭐라 그랬죠? 다 같이 은행 계정을 조정한다. 알겠죠? 다 같이 은행 계정 조정이라 합니다. 요걸 때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행 계정 조정표. 한번 더 시작. 은행 계정 조정표. 알았죠? 그럼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은 요거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다른 예금을 할 필요가 없죠. 그 통장이니까, 그죠? 통장 잔액하고 은행 가면 똑같습니다. 그러니 뭐 조정할 필요가 없고, 요 당좌 예금은 틀린 경우 있다. 수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죠? 요 당좌 예금만 조정한다. 그럼 은행 계정 조정표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 하는데, 은행에서 할까요?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필요하죠? 우리 회사가 필요하잖아, 그죠? 회사 측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결산 때 한번 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까요? 수시로 합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작성하는 거. 은행 계정 조정표. 요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은 우리 회사 장부하고 그죠? 회사 장부가 만약에 100원인데 은행의 잔액은 예를 들어서 뭐 70원이더라. 요래 서로 일치가 안 된다. 그죠? 요런 경우에 작성하는 표를 말한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회사와 은행이 서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하나. 그 하나가 뭐냐? 한쪽에는 장부에 기장돼 있고 한쪽은 안돼 있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양쪽에 다돼 있으면 똑같아지잖아. 그죠? 근데 한쪽은 기장돼 있고 한쪽은 안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장돼 있고 여기는 안돼 있거나 은행에는 기장돼 있고 여기 안돼 있거나 이겁니다. 한쪽에는 돼 있고 안돼 있는 거. 예. 그럼 우리가 은행 거래가 결국은 딱 입금 아니면 출금이잖아. 그죠? 그렇죠? 입금 아니면 출금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회사에 기장이 안돼 있는 경우와 은행에 안돼 있는 경우인데 그게 입금하고 출금이 네 가지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회사에는 입금이 됐는데 은행은 입금이 안돼 있는 경우다. 그죠? 반대로 은행에서는 장부에 입금이 돼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입금이 안돼 있더라. 이제 입금 거래. 그죠? 반대로 이제 출금. 출금하면은 우리 회사 장부에서는 뺐다. 뺐는데 은행에서는 안 뺐다. 그죠? 이런 거. 반대로 은행에서는 장부에서 뺐는데 우리 회사는 안 뺐다. 이렇게 모두 네 가지다. 그죠? 예. 우리 회사는 입금을 잡아놨는데 은행에서는 입금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 반대도 있다. 그죠? 또 회사는 출금됐는데 은행은 안돼 있다. 또 반대도 있고 이런 네 가지 경우다. 그죠? 예. 또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장하다 보면은 금액을 뭐 10만 원 적을 것을 갖다가 잘못해서 그죠? 동그라미 하나 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오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오류가 생기면은 수정한다. 오류 수정. 그럼 이제 이런 건 이제 입금과 미입금인데 어느 걸 조정할 거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 금액이 만약에 그죠? 입금과 미입금인데 요쪽은 입금이 돼 있고 입금이 안돼 있다면 요걸 조정한다면은 입금을 빼든가 요걸 더하면 되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 그렇겠죠. 그죠? 일치시킨다는 거는 요 입금돼 있는 것을 빼거나 미입금을 플러스 하면은 딱 일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항상 요 입금은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둡니다. 요 부분만 수정합니다. 입금이 안돼 있다. 입금이 안돼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플러스
은행의 미익금은 은행에 불어서, 회사의 미익금은 회사에다가 불어서, 은행의 미출금은 은행에서 마이너스, 회사의 미출금은 회사에서 마이너스. 요거는 뺄거 또는 더할 거 나오겠죠, 그죠? 요게 은행 계정 조정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모두 미익금 부분이다, 그죠? 미익금은 플러스, 미출금은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딱 간단하잖아, 그죠? 입금이 안 되어 있으면 더하고, 입금이 안 되어 있으면 더하고, 출금이 안 되어 있으면 빼면 된다, 그죠? 회사에 입금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더해주면 되고, 요거 더하고, 요거는 미출금 빼고, 그죠? 오류 수정, 요거. 요게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의 기본, 요거다. 그럼 이제 요런 경우가 어떨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그 사유 있죠, 그죠?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은행에는 입금, 회사는 입금이 돼 있는데 은행 입금이 안돼 있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연말에 12월 31일 날 은행에 입금하러 갔습니다. 4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길이 막혀서, 그죠? 도착하고 보니까 은행이 한 4시쯤 넘어버렸습니다. 이래. 그 정문은 닫혀 있을 거고, 뒷문이 열려 있죠, 그죠? 4시 넘어도. 그러면 요 4시가 넘어도 은행에서 입금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4시 이후에 입금은 요거는 다음날로 잡아버립니다. 은행에서는. 요날 안 잡습니다. 4시까지 마감을 해버립니다. 마감하고, 요 4시 이후에 돈은 받아주지만은, 요거는 12월 말로 잡는 것이 아니고, 1월 1일로 잡아버립니다. 이날 쉬는 날이잖아, 그죠? 1월 2일로 잡아버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우리 회사는 이날 입금을 했지만은, 은행에서는 요날 입금 안돼 있죠, 그죠? 요날 입금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장부 마감 후에, 마감이 끝나고 나서 입금이 된 경우다. 요런 경우가 요런 예고. 우리 회사에는 입금이 안 잡혔다, 그죠? 은행에는 입금돼. 요게 바로 뭐냐? 온라인 송금하는 게 있잖아, 그죠? 거래처에서 은행에다가 바로 송금하죠, 그죠? 은행에다가 송금하. 아, 요건 온라인 입금. 지금은 우리 이거 거의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돈 입금 출금 보면은 폰에 딱 연락 오잖아, 그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들도 다쓸수 있는 공통적인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별로 발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는 거는 150개국 나라들이 공통적인 회계다. 그래 아세요? 회계 처리다 보시오. 요거는 우리는 출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은행에 출금 안 했다. 내가 거래처에다가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거래처 사람이 은행에서 돈안 찾아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 기발행. 우리 회사는 이미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출금이 안 됐다. 미인출. 이런 거. 그죠? 또, 은행에서는 출금이 됐는데, 우리 회사는 출금이 안 됐다. 이런 게 바로 말하면은, 수수료 같은 거. 은행에서는 전날 바로 빼가버리죠. 그죠? 우리 회사는 통지를 못 받았다. 이런 거. 또는 부도 수표, 부도 나버렸다. 은행에서는 바로 빼버립니다. 예, 우리는 통지를 못 받았다. 미통지. 요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거는 은행의 미입금이면 요게 플러스, 미입금은 플러스고, 미출금은 마이너스다. 그죠? 요걸 알고, 기본적인 뭔지는 알겠죠, 그죠? 실제 우리 문제를 하나 보면서 풀어볼게. 그럼 혹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예, 121조 맞네,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예, 121쪽에 그 아래 보면은 기본의 이제 6번 보세요. 121쪽에 6번 찾았죠?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서울 상사의 정확한 예금 잔액을 산출하세요. 자료 1번, 당점의 예금 잔액은 83만 원이고 은행의 예금 잔액은 84만 원이다. 그죠? 우리 회사 장부에는 83만 원이고 은행
장부에는 84만 원이더라.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 그 사유를 알아봤죠. 그죠? 알아보니까 불일치 원인이 아래와 같다.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과 당좌익은 계정 잔액의 불일치 원인 1번. 12월 30일자 A판 자기합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 날 입금되었다. 요 자료를 글을 보니까 은행에 입금 안 됐다, 그죠? 은행에 입금이 안돼 있네. 그러면 은행에다가 어떻게 한다? 플러스,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4만 원 이렇게. 다시 1번. 우리 회사가 A입했잖아, 그죠? A반 수표가 4만 원. 은행에서는 그날 입금 안돼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은행 입금 안 됐으니까 은행에다가 플러스, 그죠? 예. 다음 두 번째, 2번 매입처 대한상점에 발행한 당좌 수표 2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제시 안 했다. 돈안 찾아갔다 이 말이잖아, 그죠? 내가 거래처에다가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그 사람이 은행에 돈안 찾아갔습니다. 은행에서 인출 안 됐잖아.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빼면 되지, 그죠? 요거는 은행 입금 안 됐으니까 더해주고, 은행에서 인출 안 됐으니까 빼고, 그죠? 다음 세 번째. 당점이 은행에 추심의뢰 하였던, 추심의뢰 하는 거는 부탁했던, 의뢰했던, 5만 원 추심이 완료되었다. 돈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은행 보고 돈좀 받아주세요. 부탁했는데, 은행에서 돈 받아놨다. 이 말입니다. 받아놨는데, 당점에 통지가 미달됐다. 우리는 몰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은행에는 입금돼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입금 안 잡혔다. 회사에 어떻게 플러스? 은행은 입금돼 있고, 그죠? 우리 회사는 입금 안 돼서 회사에다가 더하면 되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당좌익금 하였으나 우리 사원이 실수로 22만 원으로 기입했다. 20만 원 은행에 예금했는데 장부에 얼마 했죠? 22만 원. 이건 오류가 생겼다, 그죠? 우리 회사가 20만 원 예금할 것을 22만 원 했으니까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빼야 되죠. 얼마를? 2만 원. 그죠?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잔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우리 회사는 요거 더하고 빼면 얼마죠? 86만 원 빼니까 얼마? 88만 원, 6만 원 나온다, 그죠? 여기도 보세요. 더하고 빼면 얼마? 86만 원. 갔네. 이렇게 요래 작성합니다. 이걸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조정 후 잔액이다. 조정 후 잔액은 항상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조정했으니까. 요는 조정 전이죠. 그죠? 은행 계정을 조정하기 전 잔액. 이렇게. 예, 조정 전. 알았죠? 예, 조정 전과 조정 후다. 이렇게. 예, 요 조정 후 잔액 얼마냐? 답은 86만 원이잖아. 그죠? 86만 이렇게. 요게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할수 있겠죠, 그죠? 예, 기본 원리는 알겠죠, 그죠? 예, 요런 거. 예, 여러분, 요, 이해되면 요걸 좀 반복하면 되잖아, 그죠? 요런 게 은행 계정 조정이다. 그럼 문제가, 만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요, 만약에 회사 조정 전 잔액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그러면은 요 한쪽은 주어지겠죠, 그죠? 한쪽은 주어진 요게 86만 원이다, 그죠? 그럼 조정 후 잔액은 같다. 이건 항상 같아야 되니까, 조정 후는 같으니까. 그럼 얼마에서 더하고 빼면은 요거 나왔잖아, 그죠? 반대로 요거는 더하고 빼면은 83만. 또 요거 구해 보세요 하기도 합니다. 조정 전 은행 적 잔액. 알겠죠? 요거. 그럼 요게 항상 같다, 그죠? 같은 거 알면 요거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래 하는 걸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요거 하나. 자, 이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거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본 문제를 하나 봤으니까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141쪽을 한번 볼까요?
142쪽부터 먼저 보고 넘어옵시다. 142쪽에 7번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7번 문제. 밑에 해설은 보지 마세요. 예. 지금 이런 문제를 내가 이제 한번 풀어본다 생각하시고, 7번 보세요. A 회사가 은행에 당좌이금 계정에 대해 조회를 한 결과, 예금 잔액 증명서 잔액은 528만 원이었고, A회사의 장부상 잔액은 320만 원이었다. 양자 간의 차이를 조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확한 잔액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회사 장부는 320만 원이다. 그죠? 문제가 보니까, 회사 잔액은 320만 원이다. 회사 잔액은 320만 원인데, 은행의 잔액은 528만 원이다. 은행의 잔액은 528만 원 이래 나왔네. 그죠? 자, 이제 그 아래 박스를 보세요. 원인 기억 하나씩. 회사가 12월 31일에 입금한 200만 원이 은행에서는 그 다음 해 1월 3일에 입금되었었다 이랬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12월 말 현재 우리 회사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은 입금이 안돼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은행에 미입금되었으니까 은행에 플러스. 우리 회사에 미입금, 회사에 플러스. 그죠? 그리고 은행 계정 조정표는 항상 미입금, 미출금만 조정하면 된다. 그죠? 두 번째. 회사가 발행한 수표 33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인출이 안 됐다. 은행에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은행에 출금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은행에서 마이너스. 얼마? 330만 원. 그죠? 이렇게. 세 번째, 디귿.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상 내용 중에서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 그죠? 이거는 전부 다 회사에서 조정할 사항들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이 장부에 기장 안 됐다. 예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예금을 하고 받을 이자지니까, 받을 돈이니까 더하고. 그죠? 두 번째, 회사가 지급할 수수료라 그랬습니다. 2만 원 수수료. 우리 회사가 지급할 수수료니까 빼고. 다음에, 회사가 입금한 수표 중에서 30만 원은 부도났다. 부도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부도 빼고. 그죠? 다음에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70만 원 있었다. 그죠?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입금이 안돼 있는 상태잖아. 회사에다가 플러스. 다 했습니다. 그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조정 후 잔액이 얼마인지 볼까요? 여기에다가 더하고, 예,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니까, 빼고다가 300. 이걸 이제 계산기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암산이 금방 안 되면은 이게 이제 398만 원 같아진다. 그죠?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조정 후 잔액.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게 지금 묻는 게 조정 후 잔액이 얼마냐 물었잖아. 그죠? 그러면 398만 원이니까 답이 몇 번이죠? 5번, 5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죠? 이게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면은 결국 뭡니까? 반복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셔야 되죠. 그죠? 이게 은행 계정 조정표. 우리 현금에서 알아야 될 거는 현금 및 현금 자산 요거 하나 알고, 예금에서 알아야 될게 바로 이거다.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 요거 하나. 알았죠? 그죠? 요거 하나.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거기에 8번 한번 볼까요? 8번. 8번 한번 보세요.
8번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은행 잔액 조회수상에 70만 원의 잔액이 있어요. 은행은 70만 원, 회사 장부는 62만 200 원이다. 그죠? 회사 장부상 잔액은 62만 200 원.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은 70만 원. 회사와 은행이다. 그죠? 예. 그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정 후 회사의 정확한 예금 잔액은 얼마냐 물어봤죠. 박스. 자, 보세요. 은행에 미기입되어 있는 예금, 은행에 기입 안 돼 있다. 은행에 기입 안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은행에다가 플러스.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14만원. 자, 두 번째.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그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은행에서 우리 회사가 발행은 했는데 아직 인출이 안 됐다.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하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24만 5천 원 이렇게 빼마 되고. 그죠? 부도 수표는 은행에서 바로 뺐겠죠. 그죠? 우리 회사에서 빼야 됩니다. 은행에서 바로 뺐다.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은행 수수료, 이것도 바로 은행에서 가져갔겠죠. 그죠?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끝났다. 그죠? 이렇게. 그럼 계산, 이런 계산은 이제 바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 여러분들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그 계산기 알겠죠? 다음 시간 올 때 계산기 준비 오세요. 그럼 이제 더하고 빼면 이 답이 얼마 나옵니까? 59만 5천 원 나옵니까? 59만 5천 원. 조정 후 잔액은 59만 5천 원이다. 그죠? 답은 2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제 하나부터 할게요. 6번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돌아옵니다.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6번 문제. 회사는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사 측 수정 후 당좌금 잔액은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뭐 교재 여백이 해도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연습장 가 왔었으니까 연습장에서 하셔도 되고, 예, 요 뭐에는 회사 적 장부상 잔액은 250만 원이다. 그죠? 회사 장부는 250만 원이다. 알았고, 은행 적 잔액, 회사는 250만 원인데 은행의 잔액은 얼마냐? 그 금액은 없네. 그죠? 없으면 우리가 그죠? 갈로 해놓고 그거 안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그죠? 지금 문제가 뭘 구하라 그랬죠? 수정 후에 당좌금 잔액 이거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수정하고 나면은 이 잔액 얼마고, 물론 수정 후 잔액은 서로 같아져야 된다. 같다. 그죠? 자, 그러면은 2번부터 볼게요. 보세요. 기발행 미지급 수표다.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렇겠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미지급됐다 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돈 인출 안 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빼마 되겠죠? 이렇게. 다음 3번. 은행 측에 미기입되어 있는 예금에 은행에 기입 안 돼 있다. 은행에 기입 안 돼 있으니까 은행 기입해야 되죠. 플러스. 그죠? 23만 원. 됐죠? 마지막.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 요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당좌 차월 돈 빌린 거. 이자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기록이 안 됐다. 요 이자는 우리가 줄 돈이잖아. 그죠? 회사에서 빼야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8만 원. 그럼 주어진 자로 다 했습니다. 끝났잖아. 그죠? 그럼 묻는 거는 조정 후 자는 요걸 물었으니까 딱 하나만 빼면 되겠네. 그죠? 답은 얼마? 242만 원. 그렇죠? 예. 요게 정답 묻는 게 이거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조정전 은행 계좌 요거 구해 보세요. 만약에 물어봤다. 그죠? 요거 물어봤다 하더라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잔액 같잖아. 그죠? 242만 원 조정호 잔액이 같다. 같으니까 얼마에서 빼고 더하면 요거 나왔잖아. 반대로 여기에서 빼고 더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금액은 264만 원이 나옵니다. 알겠죠? 요래 하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 제가 이제 기본 문제를 가지고 그게 이제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한 서너 문제 풀어 봤잖아. 그죠? 그 유사 문제를 딱 풀어 보면은 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아, 요런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모두 몇 개냐 하면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입니다. 그죠? 여기 핵심인데 요거 현금, 예금. 요거 핵심이 요거. 현금 및 현금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알겠죠? 예, 요거 하나. 잠깐 쉬었다 합시다.